안녕하십니까.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크립토코인이 갖고 있는 그런 내재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재 가치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자산이 있으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 합니다. 예컨대, 금이 한 덩어리 있다고 치죠. 그래서 제가 한 1kg의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금을 오늘 1kg인데 1000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kg 1000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달려와서 그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금 1kg 내가 살 거야 이러실 거라고요. 왜냐면 금 1kg 어마어마한 모르겠어요. 한만불만 1000만 원은 될 거잖아요. 한 돈이 뭐한 20만 원, 30만 원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한 돈이 3g입니까? 0.3g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3g에 10만원, 20만원 하니까 지금 1kg에 1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누구나 이거 굉장히 싼 거다. 왜냐하면은 금이라는 그런 자산이, 그런 귀금속이 갖는 고유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 고유한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 내재 가치는 내가 어느 이 자산은 그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자산이 되겠죠.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져서 예컨대 1kg에 1000원에 판다 그럼 내재 가치 훨씬 아래로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금 1kg을 사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크래페 토큰은 내재 가치를 가진 어떻게 내재 가치를 얼마나 내재 가치를 가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저기에 동영상의 특적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자산이다. 그리고 그 내재 가치라는 게 도대체 없는데 왜 트레이딩 되는 거야?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내재 가치가 있다는 건 그냥 환상일 뿐이야. 그리고 내재 가치,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없다는 논리를 굉장히 많이, 그런 논리에 굉장히 많이 수긍을 하십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자산의 가치는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보통 자산이 있으면 내재 가치가 있고 사회적 공감대에 의해 부여된 가치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불이다 하면 내재 가치가 없다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불을 사회적인 공감대에 의해서 만불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적 공감대가 만불이 된다는 공감대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면은요. 이게 예컨대 사회적 공감대에 이거 가치 없어. 그렇게 되면 내재 가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가치도 이 가상화폐의 가치도 제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자산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로가 되는.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제로가 된 경우가 비근한 예로 바로 루나 케이스죠. 그죠? 루나 코인은 내재 가치가 제로였는데 사회적 공감대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하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공감대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로로 수렴해 버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내재 가치가 있으면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내재 가치 이하 내재 가치에 내재 가치가 존재하는 곳에 지지선이 가치의 지지선이 형성되게 마련인데 그게 없으니까 제로로 수렴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플랫폼에서 만드는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플랫폼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게 너무 어렵더라. 어디서 팔아야 될지, 여기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타이밍 맞춰서 사고 팔고 하는 게그 쉬웠습니까? 사실 되게 어렵더라.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는 바로 우리 그 저기서는 우리 크래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렇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문가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굉장히 큰 프로핏을 만들, 큰 수익을 내더라.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프로핏이 900%. 이분은 또 다른 데선 1700%. 1700%. 이러고선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연결을 해줘서, 우리 일반 유저들입니다. 일반 유저가 전문가들하고 연결을 해서 전문가들이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전략을 우리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전문가들을 따라 할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우리의 그 크래페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래페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걸, 트레이딩 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ETF를 만드는, ETF 펀드 만드는 그런 게 바로 연결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플랫폼에서 그렇게 만들자. 팜 시스템에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 그래갖고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코인 에셋뿐만이 아니고 가상 화폐 자산만 뿐만이 아니고 일반 자산까지도 다 합쳐서 우리가 토크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해갖고 이 자산들을 다 토큰화를 할수 있게 하자. 그래서 토큰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토큰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엑스퍼트들한테, 이분들이 엑스퍼트라고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엑스퍼트들한테 적절한 툴을 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이 토큰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토큰화를 하게 하자. 이게 토큰.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ETF 형식의 토큰이 되는 겁니다. ETF 형식의 토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은 클릭 한번 갖고 사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한 클릭 갖고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전략을 장착한 토큰을 살수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분들이 1700%를 벌었는지 900%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부지런함에 의해서 이 우리가 그 수익이 날때 우리는 그 수익을 같이 공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원 클릭 가지고 이 토큰들, 여기 있는 토큰이죠. 토큰을 사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서 같이 가져갈 수, 향유하면 된다는 게 우리 팜 시스템이 만들어낸 토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건또딴 얘기고요. 우리가 크래페에서는 어떻게 수익 창출이 되는지, 크래페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크러스라는 토큰인데, 크러스 토큰을 사야지 토큰화가 됩니다. 그래서 토큰화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이 돌아갈 때마다 수익이 발생.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크러스라는 토큰을 바꿀 때 이걸 100% 담보를 가지게 되는데요. 담보에서 또 이자가 나옵니다. 100% 담보가, 우리가 담보를 써서 무슨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담보에서 이자가 저절로 떨어진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에 의해서 레비뉴가 세 가지 방법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레비뉴들이 다시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생태계로, 크랩의 생태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생태계에 발생한 그 레비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분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게 내재 가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러고 이게 이 이자 받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지는 겁니다. 내가 토큰을 샀어. 토큰을 샀는데 그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10%쯤 내가 수익 분배를 받게 돼요. 수익 분배를 받게 되면은 거의 이자하고 유사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분배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건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 형식으로 생태계에 들어온 레비뉴가 어느 형식으로든지 이자의 형식으로든지 배분의 형식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생태계로 다시 돌아가고요. 여러분들은 그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수혜자가 되는 순간 그 수혜는 여러분들의 바로 저기가 되는 겁니다. 그 토큰의 내재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인트린식 밸류, 내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크래페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크래페 토큰은 내재 가치가 있는 토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토큰에서 이런 파이낸셜 재정 우리가 파이낸셜 프로젝션 이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우리는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 거냐? 이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들 백서 보시면은 이런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냐? 왜냐하면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익 창출이 되고 그 창출된 수익은 다시 생태계로 돌아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한테 그게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수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혜가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재 가치로 작용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그 암호화폐 자산 운용의 판을 바꾸는 와해성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해성 혁신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존의 시장이 있습니다. 자산 운용 시장이 있습니다. 자산 운용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 사업자들이 있어요. 기존 사업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산 운용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보면은 뭐 블랙록스나 아니면 뱅가드나 뭐 이런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 운용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돌리는 돈이 수십 경이 됩니다. 수십 경입니다. 수십 조가 아니고 수십 경의 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존 사업자들의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하는 우리는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산 운용 시장을 우리가 와해할 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도 말입니다. 가상화폐도 마치 내재 가치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화폐인데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서, 새로운 개념으로 와해자로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내재 가치를 가졌다. 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할수 있고, 우리는 어느 순간 기존의 사업자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새로운 산업의 패턴을 바꾸는 그런 디스럽터 와해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가 그 전에 존재하던, 뭐죠? 블록버스터를 그냥 와해시켜서 없애버린 것처럼, 혹은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서적 회사가, 인터넷 서점이
기존에 존재하는 서점들을, 미국에는 굉장히 큰 서점이 있었어요. 그런 서점들을 완전히 해체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기존의 자산운용 회사나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의 와해자로서 도전할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 크래프 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크래프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실수는 있어도 제가 실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은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크래프 시스템은 가장 강력한 내재 가치를 지닌 토큰이고 가장 강력한 자산 운용 시스템을 가진 자산 운용 시스템의 와해자로서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